004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 은는 1966년 11월에 설립된 동사는 2018년 6월 인적 분할을 실시, 2019년 1월 1일자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 전환됨. 지분법손익, 운송매출, 물류용역사업, 제품매출, 카매트 등 인테리어 사업, 용역매출, 연구용역, IR 용역, 교육 용역, 기타 매출, CI 로열티 수익, 임대 수익 등을 매출로 인식함.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효성 T&S, 공덕경우개발, FMK, 효성구스프링스 등이 있음. 효성캐피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매각감. 기업 개요 대시 2018년 6월 1일 각 사업 부문을 효성 TNC,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으로 인적 분할하며 지주사로 전환하였음. 대시 효성 TNC는 스판텍스 /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 및 무역업을,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와 발전기 중심의 전력사업을 영위. 대시 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 코드와 산업용사 제조 및 자동차 인테리어 사업을, 효성화학은 PP, PDH, PTA, 페트필름 제조업을 영위함. 재무 대시 펌프 제조 및 수입차 판매 부문의 부진에도 섬유 제조 부문의 성장 및 판가 상승, 무역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 지주사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하였으며 중단영업 손실 제거에도 순이익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 대시 폴리프로필렌의 수요 감소에도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 수주 증가, 에티오피아 전력망 구축 사업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수소 저장 탱크용 탄소 섬유 생산 등 사업 확대로 성장 동력 확보. 2023년 3월 30일 기준 장마감 효성의 시가 총액은 1조 3,97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효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79위입니다. 효성의 상장 주식수는 2107만 1025주입니다. 효성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효성의 퍼은 89.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0.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8,3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4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2배, 128,3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7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7,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71억 원, 6,381억 원, 64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 원, 5,382억 원, 248억 원입니다. 효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1번지 80%이고 유보율은 6,994.3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9.24 더하기 0.38% 쌓인 상